형이 아니고. 이상형은 이상순. 네? 이상. 아, 나한테 애교시켜서 떡당해. 치즈 버거 다 주세요. 이거.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일단 선 뽑을게요. 네, 이번에 함께하는 선수들은 박정화 선수와 전세한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쉬는 날 남자 농구를 보러 갔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상형이 탄생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아니, 이상형이 아니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요. 안드레드 선생님을 네. 선생님이 농구단에 계셔서 이제 농구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표를 해달라 했는데 네. 표에 정준수라고 써져 있었어요. 아.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고마워요. 표도 해주고 아. 팬이 되겠다. 어, 정준수 선수. 팬들이 정준수 선수 찾아줬어. 아니, 정준수 선수 모른다고요. 전세아 선수 요즘 그 기차 피크. 아니, 그 한 명씩 정해져 있어요. 저 누굴 것 같아? 어? 아, 근데 아, 제가. 누구야? 이효리. 아, 근데 이효리를 닮아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전세아 선수 취향. 이상형은 이상순. 네? 이상형은 이상순. 네? 잠시만. 아, 너무 크게.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생긴 것도 안 봐요. 그냥 그래서. 아, 그럼 이상순님 못 봤죠? 퐁당퐁당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아까 조금 연습해봤죠? 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 노래에 맞춰서 1, 2, 3까지.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아. 오, 다 틀렸잖아. 역시 나 이해를 못했는데. 돌을 내리고. 내리고. 나라고? 네. 이해했어? 이해 못했어. 아니, 예. 흐윤이다.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난리 났어. 언니, 더 어렵다니까. 댓글 남겼죠? 민원 없는 중. 네, 이번에는 고요 속에 외친 게임을 해볼 텐데요. 빨리 하고 싶죠? 네. 재밌을 것 같죠? 아, 재밌을 거예요. 시작! 세! 금! 세! 집! 영! 너! 수! 너! 두! 증! 끝! 영! 영! 정! 수! 정우! 증! 은! 금! 채금! 자, 바로 시! 즉! 자! 금! 금! 금사빠! 즉삼퍼! 금! 집! 금! 금! 즉! 즉삼퍼! 즉삼퍼! 통과! 통과! 정준수! 아, 정! 덩크슛! 덩크슛! 정! 전! 어! 전세한! 정! 정! 정할 때 정! 정! 어, 정! 정! 준! 주스! 준! 정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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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메르트! 아, 천천히! 천천히! 뭐라고? 지금 끝났다고! 요! 네, 이번에 함께한 선수들은 파티 선수와 정대영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사진 보고 놀랐어요. 호호, 뒷사람이요. 와우.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합류를 했는데요. 어떤 선수가 가장 많이 도움을 줬나요? 마음 에너지를. Mom,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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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연이. 아, 언니, 뷰티, 뷰티는 여우기. 여우 선수. 그럼 또 다른 선수 중에 좀 이름 말고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선수. 아, 안젤. 이거는 안젤. 아, 천사. 정대영 선수 왜 맘? 봄인 마음이라고. 마음. 봄인 엄마한테 뭔가 이제 배구를 보면서 이야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이제는 배구에 대한 흥미를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이 배구해야지 그러면 에, 저 이제 4학년 되면 배구하러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봄인에게 영상편지 하는 거예요.
어미도 그냥 배구를 즐겼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어미나 사랑해. 눈을 감고 생각할 거예요. 눈 떠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야.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맞춰주시면 돼요. 네. 정답 체육관. 아니에요? 딩동댕. 정답 감독님. 세게. 예쁜데요? 네, 이번에 함께할 선수들은 문정원 선수와 하이즈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정원 선수 별명이 진짜 많아요. 문데렐라, 문나이트, 문가든, 문도그, 서브퀸, 리시브퀸. 문나이트도 있어요. 네, 문나이트도.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는? 문나이트. 웃을 때 입을 많이 썼다고. 아, 감사합니다. 배우 윤승아 씨 닮았다고 팬들이 아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극찬을 하셨네요, 아주. 이영아 너 여기서 같은 포즈 한 번. 꽃을 가져왔어. 닮았어? 닮았죠. 다시? 300명 남았어요. 300명 감사합니다. 305명 해주세요. 300명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아니, 엔젤이라고 아까 파튜가 아 맞아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그냥 얼굴이 그렇게 보인대요. 그러면 얼굴을 보면 여성스럽고 순하고 조용조용 재수 없어요. 저랑 성격이 좀 반대예요. 완전 좋은 건데 단어 연상 게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 그림을 보고 생각난 단어를 맞춰주시면 돼요. 문 엔젤 너무 좋아하시네. 몰라도 불러야겠다. 엔젤. 아빠. 네. 나 뭔 얘기 하나 했어. 이걸. 아, 문. 네. 뭐였어요? 문. 오케이 대충 해? 나 약간 통통 튀시네요. 아, 네, 다시. 문. 무에타이. 딩동댕. 네. 오. 아, 이름 다 써도 돼요. 오, 좋다. 와.
네. 이 남자가 뭐 하고 있죠? 보호. 네. 보호. 비슷한 거. 보호 말고? 김경. 어? 아, 문! 김경! 안 돼, 안 돼! 안 돼! 문, 김경어. 김경해? 고맙다. 청기백기 올려를 귀로 할 거예요. 오른쪽 귀 올리지 말고 왼쪽 귀 내리지 마. 1대 0. 오른쪽 귀 내리고 왼쪽 귀 올려. 2대 0. 아, 머리 쪽이 하얘진다. 하얘진다. 오른쪽 귀 올리지 말고 왼쪽 귀 내리지 마. 예? 3대 0. 너가 벌칙이다. 레이저 3점짜리예요, 이제. 어? 그러면 하이 선수 말대로 지금도 3점짜리. 하트 너. 3점짜리. 야, 이 자식아. 자, 왼쪽 귀 올려. 아, 이거. 아, 이거. 아, 내가 이겼어. 한 점짜리 내가 이겼잖아. 6대 0. 마지막 10점짜리. 어, 예? 다 한 통 속인 것 같은데, 이거? 어. 오케이. 오른쪽 귀 내리지 말고 왼쪽 귀 올리지 마.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들어봐? 엔젤 아니네. 엔젤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겼다. 문정환 선수 수고하셨어요. 팬들이 애교, 엔젤 애교. 애교. 애교만 해. 애교. 떡상해. 나한테 애교 시켜서 떡상해. 영원히 치즈버거 다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맛있었네. 안녕하세요. 제 밤조리예요. 아,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엄청 깔끔하네. 어, 이거 누가 해준 거예요? 이걸 해, 저 아, 가져가야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 손 잘려요. 안 돼? 아, 스탠드예요.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어, 이거 저 할래요. 이거 불 꺼봐도 돼요? 태연아, 불 좀 꺼줄래? 너의 역할은 누구야? 어, 개구리. 징그러운데 귀엽다. 근데 이거 제 선물 받은 건데, 아, 그럼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허락이요? 누구한테요? 네, 제요. 아, 그러면 끝났습니다. 네. 아, 네, 일단 선 뽑을게요. 두 분이 같이 드리면. 같이 하면 되겠네. 저랑 혜연이 생각해주세요. 예쁘게 써주세요. 사진에서 깨뽑는 냄새가. 네, 저희 팀 사랑꾼 명호 언니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네. 또또. 안녕하세요. 아, 주무셨습니까? 제가 왔습니다. 일단 이 그림 뭐 누가 그려준 거예요? 제가 그린 거 제가. 근데 글씨는 제가 안 썼어요. 또또 나타났어요. 정훈이가 이렇게 그려주면 네. 그냥 제가 보고 싶어도 참아요. 카메라 언니 카메라 들고 한번 해주세요. 이거 보고 싶어도 참아요. 내 사랑 우리 오빠 우리 신랑 이제 형부 이름 불러주세요. 아, 보고 싶어도 참아요. 이거 제가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맨날 메고 다닐 때마다. 전세현 씨가 골라요? 네, 제가 일단 사인을 제가 나중에 딸한테 물려줄 거예요. 아, 그걸 지금 제가 진짜. 근데 유니폼 새 거 안 뜨는 것도 많네요. 아, 이거 네. 이거 뭐예요? 애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리 조카 주려고 제작한 건데 조카 이제 돌 지났는데 너무 커가지고 그냥 펴봐도 돼요? 네, 따로 제작해주고 이건 아직 아, 작은 미니 사이즈. 어, 맞을 것 같아요. 특별 주문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꼭 입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래기 문 열어줘! 유래기! 안녕하세요. 야. 유래기 지금 우리 왔어. 빨리 문을 열어놔야지. 이게 뭐야? 이건 거는 외장품이에요. 오! 야, 이거 좋다. 이게 누가 줬어? 오빠. 이런 건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오빠, 저 안돼. 방에서 쓰고. 주머니 가져. 저 나가면 이거. 아! 노트북 써? 별로 쓸일 없지? 좋아요.
틀리 없지. 잠시만. 이걸 뭘 하는 거지? 너 밤마다 안 나오던데. 잠시만. 나한테 말해줘. 이걸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오. 파우치 이런 거 잘 안 쓰지? 약간 답장 나갔지? 잘 안 쓰지? 안 쓰지? 네 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슬프다. 자, 자 사인해. 여기에 까만 넓게 크게 네. 해주세요. 하얀색 펜. 네, 제가 한두 번밖에 안 썼지만 예쁘게 써주세요. 미국에서 사온 겁니다. 네, 이렇게 전세현 선수가 열심히 모아준 한국 프로공사 선수들의 애장품은 여러분께 다 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한국 프로공사 파이팅! 파이팅!